네이처 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네이처 셀이고요. 지금 시간이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지금 3시 17분, 아직까지 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3분 뒤면 장이 끝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제가 오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랑 아주 자세히 오늘도 언급드리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우연히 클릭하셨던 혹은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건 간에 자 우연히 들어오셨다면 행운을 가지신 겁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무조건 이거부터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소진이 다 되면 못 받게 됩니다. 제가 66만원짜리 특강 자료 무료 이벤트 하니까요. 자, 소진되기 전에 이것부터, 영상 보시기 전에 이것부터 신청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자, 010-5276-9443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먼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네이처셀, 우리 지금 제가 오른다고 했던 그 종목이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인지, 그리고 대응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리고 제가 더 앞으로의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제가 설정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절대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스킵을 하시면 여러분들 세세한 부분을 차마 놓칠 수가 있어서 아차하고 손실 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는데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1초, 2초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우스 전문가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네이처셀 남겨드린 지난번 영상 딱 5초만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 비스타 파트너스에서 네이처셀 검색하면 제가 남긴 영상 여기 수두룩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박제되어 있으니까요. 다 보시면 여러분들 네이처셀 대응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내리꽂을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서 굳이 수평선으로 지지선을 하나 그어본다면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많이 유도했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이런 구간 또 전 저점을 이렇게 여길 중요하게 보신다면 이 구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구간은 사실 내일이 아니죠. 주말이 있으니까 월요일이 되면요. 이 가격이 속임수였겠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전의 매물대를 모두 싹 치워버리는, 그러니까 3, 4일 동안의 그런 작업, 여기서 매물대 흡수했던 그런 작업을 하면서 오늘 하루는 그 매물대 살짝 아래에 일부러 이렇게 위치해 놓은 이유는 세력들의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오늘 이렇게 하락하겠다, 월요일부터 하락하겠다라는 공포 심리를 여러분들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 제 강의를 꼭 들으시고 잘 대응하시면 월요일날 불기둥을 맛볼 수가 있을. 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자, 생각을 해 보셔야죠. 물론 제가 100% 지켜본 결과 여기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제 머릿속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제가 그러므로 손절가 설정해 드립니다. 손절가는 이 라인을 벗어나면 손절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대략적으로 19,500원을 손절가로 드리면서 이렇게 자, 제가
금요일 날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마쳤는데요. 오늘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날 이렇게 하락해서 시작을 했고요. 19,500원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여러분들 호가창 보시면 자 저가가 19,570원으로 70원으로 손절가 터치는 다행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속임수를 주고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 지금 시간에 지금은 시간이 3시 20분 5분입니다. 동시호가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속임수를 주고 올랐다는 거는 시간 외에서 혹은 내일 장 초반에서 이 부분을 과거의 매물대를 먹어치우는 갭상승이 나올 확률도 매우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네이처셀 정말 여기서부터 작업해서 오늘 하락 이런 페이크까지 정말 심혈을 기울인 그런 세력들의 작업, 세력들의 스킬, 세력들의 운전 실력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었겠는데요. 자, 비록 19,500원에 제가 손절가 짚어드렸지만 19,500원 위에서 19,000 정확하게 570원에서 반등에 성공을 해서 저가 찍고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제가 3-4일 전에부터 지켜본 가격 위로 올라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뭐겠어요? 여기 부분 뛰어넘는 그런 의도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므로 시간 외에 단일가에도 여러분들 시간 외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이처셀은 시간 외에서라도 매수에 가담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아쉽겠지만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시간은 아무래도 저녁에 퇴근하고 저녁 늦게란 보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저희 소통방에 계시는 분들께는 이미 지금 3시 26분 현재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처셀이 시간 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소통방 여러분, 소통방에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눈치 빠르신 분들 소통방에 가입이 필수인데요. 자, 그 소통방에 미리 가입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댓글 열어보시면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링크 주소 타고 넘어오셔서 텔레그램방 입장 클릭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 연락처 적으셔야죠. 연락처 적으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초대 코드 보내드리니까요. 빨리빨리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목표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목표가는 지난번 제가 영상 남겨드렸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28,000원대고요. 28,000원대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전에 고점 부분인 25,500원, 25,000원까지 보수적으로 1차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월봉상에서 최종 목표가 28,000원 이렇게 적어두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제가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우스 특강 자료를 66만원짜리를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텐데요. 바로 이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 12강으로 총 제작된 아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이고요. 이 자료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하셔서 초보를 탈출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이 자료를 1강부터 12강까지 보시면 읽어만 보셔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초보 탈출하셔서 중수 이상의 개미들이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특징은요, 공부 자료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깡통을 찰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해 드리고요. 그 깡통을 더 이상 안 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과 매매 방식을
180도 바꾸어 드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매매랑은 정반대인 매매를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강의만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첫 강의에서 여러분들 주식의 이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식이란 무엇인지, 주식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다 보면 오르는 종목은 이렇게 한없이 오르고요.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리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주식은 한 방향으로 가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아주 격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거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보면 상승하는 종목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성이 있어서 위로 상승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관성이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끝없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에서도 조정을 주고 오르지 일직선으로 쭉 가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무한대로 할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하락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개미들이 왜 돈을 잃을까요? 여기서부터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저점에서 잡아서 끝까지 이렇게 들고 가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이 날 텐데 사실 오르는 종목 사셔서 그렇게 큰 수익 보신 분 있을까요? 자, 초보자분들은 초보의 행운이라고 있죠. 운 좋게 저점을 잡아서 큰 수익을 냈던 경험 아주 주식시장의 독약으로 작용을 하죠. 아무래도 코로나 시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입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장이 모두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이 모두 다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실력이 아니라 장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봤던 것이죠. 여러분들 하락 중인 종목에서 이렇게 상승턴 하는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자, 주식의 원리는 이렇게 간단한데요. 이런 우량주 매매로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은 왜 돈을 벌 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분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매매를 반복하기 때문에 항상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개미는요? 중소개미들은 주식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주식에 대해 이것저것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하십니다. 그렇다면 고수들은요? 고수개미들은 수익은 어느 정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 들으세요. 하지만 그리스 사태, 리먼브라더스 사태, 신용대란, IT 버블, 그리고 코로나 이런 악재에서 여러분들 큰 경제 위기에서 항상 돈을 잃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며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는 기관이나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중기, 장기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돈이 부족해서, 아니 부족하게 아니라 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관과 세력이 가지고 있는 돈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돈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뉴스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계좌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자, 흔히 공부를 좀 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가 있습니다. 바닥 따지기 패턴 매매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딛고 오르는 패턴, 여기서 잡는 것이죠. 그림처럼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가는 공목이 바로 바닥 다진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바닥 다진 종목들의 예시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바닥을 다진 종목들은 왜 오를까요? 세력이나 기관들은 절대 한순간에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거쳐 꾸준하게 매집을 합니다.
한 달이건 1년이건 10년이건 말이죠.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쌍바닥 지점은 세력의 평단가와 연계되어 있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바닥이기 때문에 세력의 평단가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진 뒤에는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바닥 다지기 매매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왜 실패를 할까요? 자, 아래 그림처럼 바닥을 다진 것처럼 하고 저가를 훼손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력의 의도가 아니라 때로는 국제적인 시황에 따라 바닥이 깨지기도 하죠. 개미들은 저렇게 바닥을 다지고 가는 수개월, 1년, 5년, 6개월 이런 동안 장기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다지에 이런 속임수 패턴도 나타나지요. 자, 공부를 좀 하는 개미들이 흔히 하는 매매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고점 돌파 매매라고 하죠. 돌파하고 나면 주가는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고점 위에서 과거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수익 중이라 매물 부담이 없죠. 그래서 쭉쭉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돌파를 하면 이처럼 주가는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돌파 매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고점, 쌍고점을 만들고 떨어지는 이런 페이크 구간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시세 분출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윗꼬리 달리고 바로 이렇게 꼬라박는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닥 다진 쌍바닥 매매를 해도 실패를 하고 그리고 고가 돌파 매매도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내가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가 됩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중소개미들은 돌파 매매를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합니까? 당연합니다. 한두 번 먹어도 세력한테 항상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수개미들은 수익 잘 내다가 왜 대외 악재에 대외적인 장이 하락하면 한 방에 계좌가 무너집니까? 해답은 없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저 제우스 전문가가 바로 해답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에 대해서 12강 동안 무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이런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는 포인트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를 바로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급등 종목을 노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 세력들이 작정하고 올린 작전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기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각 매매당 방법에 대해서 1번 매매, 바로 이 매매를 1번 매매라고 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이 매매를 2번 매매라고 합니다. 1번 매매에서는 상승 추세 종목들의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2번 매매는 큰 급등을 한 종목이 고점 찍고 투매가 나올 때이 구간을 노린 매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켜야 할 원칙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게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총 앞으로 12강에 걸쳐서 이 부분 매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데요. 각 강의당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1강만 열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읽기 편하시죠? 자, 눈이 안 좋으신 침침하신 형님 누님들도 읽기 편하게 아주 큰 글씨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12강 이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하셔도 꽤 괜찮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자료 작성하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66만 원인데요. 이를 한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립니다. 자, 이 자료를 안 받으실 이유가 없겠죠. 자,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만 지금 바로 받으셔서 공부를 하신 분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의 차이는 1년 뒤에 엄청나게 벌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저 자료 12강 빨리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10초밖에 안 걸려요. 제 동영상 하단에 제 댓글 열어보시면 링크 주소 있습니다. 두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여기 텔레그램 입장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아무 데나 체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성함하고 연락처, 그 다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신 종목명만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쉽죠?
10초가 아닌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이 귀한 66만원짜리 자료 꼭 받아가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